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애니에서 비공개 비공개 동영상 안녕하세요. Hello. 난한 명도 없어. 국회의원 나옵니다. 투데이 라이브 드로잉. 파주까지 와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놉니다. 다 해봐. 파주 슈퍼애니 본사에 와서 여러 가지 장비를 테스트할 겸 그래서 라이브로 오늘은 진행하고요. 집이 아닙니다. 파주 슈퍼애니 스튜디오입니다. 한 30여 분 정도 진행. 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안 먹죠. This is pizza.
아니면 이걸 꺼봐. 껐어. 아, 끈 거야? 이거 크진 않을 때. 동시에 안 된다. 채팅. 사용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한 명 거는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채팅을 새로 열었더니 지금 그 슈퍼 계정. 아, 계정이 있죠. 네. 한 계정으로 바뀌었네요. 그냥 이대로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 아, 장기 아들. 장기 is my father. 야, 거기 채팅이 더 재밌겠다, 야. 헤이. 페라다 가치동님 네이밍이 좋으시네요. 오케이. 저희 슈퍼애니 스튜디오가 파주에 있잖아요. 저는 홍대에 있는데 파주에서 새로운 어떤 영상 장비들을 구비를 해서 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놀러 왔습니다. 원래 집에서 자기 전에 좀 하는데. 저 쓰는 좀 필요 있잖아, 있죠. 요거요? 네. 네. 그럼 어차피 채팅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요거요? 네. 아, 요거 끌까요? 아, 아니요. 그거? 네. 그거 쓰고 네. 네. 그거 그냥 어차피 가리는 거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왼쪽 밑에. 네, 그게 눈 있죠. 아, 네, 좀, 네. 네. 좋습니다. 그게 다행이죠. 네, 그리는 내용은 보다시피 피자 먹는 사나이입니다. 피자 먹는 사람. 아. 네. 아, 너무 많다. 몇 명이야? 너무 많아. 몇 명이야? 너 하고 싶은 얘기해. 네. 너 소개도 하고. 네, 저는 안녕하세요 슈퍼애니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슈퍼애니 소속 김동호 작가라고 합니다. 정기쌤의 자칭 아들. 베스트 스튜던트. 영어로 얘기해. I'm 정기's best student.
You know? 원래 집에서 매주 토요일 이제 일요일로 넘어가는 12시 30분에 항상 고정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파주에 와서 수업 끝나고 파주 와서 좀 이걸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맨날 핸드폰으로 가볍게 하다가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장비가 또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 해 보려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많은 걸 숨기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봐주신다면 더 유익한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펜텔 브러쉬 펜? 네, 펜텔 브러쉬. 이거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는. 이 내용은 제가 옛날에 그렸던 내용이에요. 피자 뉴욕 아 LA 갔을 때 이제 맛있게 먹었던 피자집인데 그거를 지금 썸네일로 띄워놨고 지금 다시 리메이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 오프라인 수업 한 내용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오늘 2시 마지막 수업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또 영상은 제 수강생분들이 복습할 겸 이제 보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그 외에 좀 드로잉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좀 투시나 인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보고 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예,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또 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 호드로 오피셜이랑 슈퍼애니 계정에서 방송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예, 여기 들어오시면 제 많은 영상을 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스, 유케 워칭 모어 비디오. 모어 비디오. 예. 컴온 플리즈. 체크 플리즈. 킹 피자. 어디 지금 LA였나? 네, LA. 피자 하우스 인 LA. 마이 페이보릿 레스토랑. 두 유 라이크 피자? 해부학이나 제스처를 먼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냐? 해부학이나 제스처를 두 개는 좀 두 개는 좀 다른 건데. 영어로 말한 거야?
예, 두 가지 방법 다 좋습니다. 네, 거기다 공부를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배울 때가 있고 미리 배울 때도 있지만 그치. 어쨌든 다 알아야 돼. PJ is bad for one's health. Yeah. You know. 그거 전에 배워야 될 건 없나 봐요? 그 의미 같은데. 그렇죠. 일단 자기가 너무 공부가 딱딱하다 싶으면은 딱딱하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체를 찾아서 이론에 맞든 안 맞든 어떤 그림체를 먼저 획득하는 방법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딱딱하더라도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가지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더 제대로 적용을 시키면서 완벽하게 공부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모든 슈퍼 애니 아티스트는 자기만의 아트 스타일이 가지고 있냐 비슷한가? 약간 이런. 아, 다 각자 너무 다릅니다. 이미 많은 슈퍼 애니 아티스트들이 있고 정말 다양하게 세계적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다 이제 비슷했어요. 다 정기쌤이 좋아서 김정기 작가가 좋아서 이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바가 이제 좀 같았는데 비슷했는데 점점 세계적으로 다양한 작가들과 네, 다양한 작가들이 점점 영입되면서 스타일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형태감을 오랫동안 잘 기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굳이 방법을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그리기 전에 머릿속으로 그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조란 결국 뭐 굴곡이 될 수도 있고 그 형태에 대한 원리? 동작이 있다면 동작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겠고 그것도 영어로 말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이사 간 집을 이렇게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헤매고 헷갈리고 하겠지만 어느 순간 길을 알게 되잖아요. 완벽하게. 그럼 거의 막 핸드폰 만지면서도 제대로 길을 안 보고도 찾아가잖아요. 당연히 당연스럽게. 그 길 가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인체든 뭐 자동차를 그리든 동물을 그리든 마찬가지겠죠. 그 구조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좀 빠르게 그리든 천천히 그리든 그 형태를 쫓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실력이 있든 없든 더 좋은 실력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자 하는 형태를 공부를 해야겠죠. 뭐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누구든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만화적인 스타일에서 현실감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나 이런 하드 밸런스 레일리즘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 이거 대답도 못해 네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그림체가 있잖아. 근데 저도 가끔은 어떤 리얼리즘보다는 그림체가 되게 돋보이는 스타일리시한 그림이 땡길 때도 있지만 결국 좀 구조가 돋보이는 형태가 그것도 스타일이 가장 강한 느낌을 받아서 매력적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딴짓 하다가도 좀 리얼리즘, 좀 리얼한 느낌으로 그리길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강주용 지금 채널이 두 개이신가 봐요. 예, 두 개입니다. 슈퍼 애니와 호드로어에서 두 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본기를 갖춰서 그릴 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스타일도 쉽게 보다 쉽게 보기 좋게 매력적이게 만드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슈퍼애니 하기 전에 렉처, 티처. 그 전에 스튜던트. 아트 티처. 그리고 뭐 또 뭐 만화 작가 있고. 코리안 웹툰이스트 맞나? 코리안 뭐라 그래야 돼? 코믹 아티스트. 코믹 아티스트. 비교적 이제 좀 여러 종류의 일을 해본 것 같아요. 투시와 비례를 어떻게 상대적으로 유지하느냐. 모와 비례? 투시와 비례를 어떻게 상대가 서로 간에 어떻게 유지하느냐. 투시 거리감을 나타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아 스케일. 아, 네, 스케일. 스케일과 위치. 놓여져 있는 위치. 오케이. 그거 두 개만 신경 쓰면 됐네. 크기와 놓여져 있는 위치, 서 있는 위치. 안녕하세요, 작가님. 조경환님. 아, 안녕하세요, 조경환님. 강주영님이 지금까지 그림 그리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는 저는 자고 일어나서 처음 그림 그릴 때 손이 굳어서 너무 안 그려져요. 저는 항상 이제 시작할 때 처음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안 그려져서 괴롭습니다. 김정기 작가님 유튜브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누가 대답했죠? 슈퍼애니 유튜브인데 뭐 김정인 작가님이 이렇게 계속 같이 있으니까 여기 슈퍼애니 채널에서 이제 슈퍼애니 소속인 김동호 작가라고 하는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유인즉슨 오늘 새로운 또 영상 장비들이 좀 준비가 됐는데 그거 제가 테스트 좀 해보려고. 원래 제가 집에서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하거든요. 네, 좀 제대로 된 영상 장비로 테스트를 해볼 겸 왔습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면 나중에 또 김동호 작가님이나 다른 슈퍼애니 작가들도 출연을 하고 싶습니다. 시키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슈퍼애니 말 그대로 이 계정이기 때문에 다른 슈퍼애니 작가들도 이제 조만간 점점 차츰 출연을 하실 겁니다. 뭐 워낙 전기선 같이 있으니까 스튜디오에 김정기 작가님이 많이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도 잘생긴 사람 한 번씩 나와야죠. 맨날 전기선만 나올 수 없지. 그렇죠. 시꺼매가지고. 동호 작가도 한 번씩 나와야죠. <좀. 웃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면은 형태감인가? 형태감? 형태력? 형태감을 연습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당신만의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모사를 통해서 사진 모작을 통해서 사진 모작?
그 덩어리감이랄까 형태감을 조금만 조금 아 보여드릴게요. 이제 손으로 익힙니다. 손으로 익히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함. 캐면서 이질감이 있죠. 일단 머리카락이 있으시는 게 확실히. 다시 말해봐. 아니 정희 쌤이 맨날 하시다가. 아 머리카락이 있다고. 이질감이 있다고. 아 외국말로? 아니 한국말. 한국말로. 좀 어쨌든 유튜브 이제 갈수록 우리 사이버 시대로 이렇게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랬지만 저희도 수작업으로 베이스 수작업 베이스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더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점차 더 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뭐 이미 정기쌤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슈퍼애니 작가들도 더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작품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슈퍼애니 소속 작가님은 몇 분인가요? 60분. 이제 저도 좀 추구하는 바가 이제 김정기 작가님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거를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싶어하는 또 작가 중 한 명이어서 이제 매일 연습 중이긴 합니다. 상황 표현 6개월간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아 그거는 네 계획이 없습니다. 한번 했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어서 지금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누가 또 물어보셨는데 그게 6개월이 아니라 10개월짜리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끝까지 완주를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또 수강생을 모집할 자신이 없어요. 또 와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타이밍 좋게 한 번에 다 모집이 돼서 끝까지 가서 되게 좀 유종의미까지 잘 거뒀는데 또 그렇게 모아서 시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작가님 머릿속에는 전체적인 구성이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리시면서 계속 캐릭터를 추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막 그리신 강아지처럼. 아 이런 부분적인 거는 그때그때 생각하고 전체적인 거는 미리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여기 뒤가 벽이었는데 뒤에를 더 갑자기 그렸어요. 계획을 바꿔서. 그러니까 중간에 계획을 바꾸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정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뀌더라도.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카메라 화면은 네가 사용하고 있나? 이거요? 어. 네. 조금 더 화면의 왼쪽이 이제 이걸 오른쪽으로 좀 보내줄래? 아니 카메라를 아 이렇게 어 왜냐면 어. 왼쪽에 보고 글들 위로 오니까 그림에 가리거든. 아 오케이. 주로 토요일 날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는 제가 뭐 완전 디테일하기는 아니더라도 그리는 방식
네, 드로잉 노하우를 많이 라이브 강의해요. 라이브 드로잉에서. 근데 오늘은 파주라고 하는 또 다른 동네로 넘어왔는데 시간상 또 돌아가야 될 시간도 있고 좀 말했듯이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프리하게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채팅이. 아, 맞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점점 또 그 온라인 강의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한 생각은 없지만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계획을 점점 잡아가려고 그래요. 원터치로 그리는 것은 실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취향적인 게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성향이. 근데 은밀하게 말하면 실력도 차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제가 그런 말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 그러니까 스케치 안 하고 그리는 걸 많이 하면 스케치 안 하고 그리는 게 느는 거죠, 뭐. 근데 처음 그 시작을 못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많이 틀리면. 근데 그 노하우를, 노하우가 아니라 그 약간 이런 행위를 저는 옆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정기 작가님을 통해서 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거죠. 원래 해서는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옆에 좀 누가 있냐가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 스케치 없이 막 할 때 분명히 이상했지만 한국에 물어보고 네, 한국에. 네, 이거 분명히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 안 하고 그냥 저리 그리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책임점들 가지고 네, 그림들을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진 자료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사용합니다, 저는. 계속 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네. 메모리 드로잉을 하느냐 아니면 보이는 대로 그리느냐. 아, 그게 너무 그때그때 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메모리 드로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베이스는 평소에 관찰이나 사실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가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리는 거고 맞아요. 디펜드 D-E-P-E-N-D 온, 디펜드 온 그래서 저도 보고 그리는 게 이게 아무래도 마음 편한 게 있어서 그럴 때 재미를 많이 느끼는데 가끔 컨디션이 좋으면은 그 보고 그렸던 게 이제 막 기억이 잘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잘 나는 것이 또 손으로 잘 표현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 또 재밌게 그림을 그리긴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여기 피자 주인 할아버지는 그 제가 얼마 전에 뉴욕 여행 갔을 때 그 유명한 피자집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릴 때도 있다가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났다 이러기도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리고 슈퍼인이는 에이전시라고 들었는데 교육도 하나요? 교육 프로그램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마침 핸드폰으로 들어간 거. 교육 프로그램 갖고 있고, 진짜로 아카데미 같이 계속 할 어떤 포부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하게 가겠죠, 슈퍼애니이니만큼. 네, 각자 아티스트들이 뭐 각지에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많이 보니까 괜찮은데요, 재밌는데요. 내 거는 나 원래 20명 넘게 있는데 오늘 여섯. 이쪽으로 많이 내려봤습니다. 사이트에서 못 찾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 작가님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엔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아카데미에서 강의했었고요, 개인 강의도 했었고요. 또 송진우 작가님도. 그 CG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개별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든 그냥 강의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작가님들은 대부분 인스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소식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다 팔로우 해주셔서 많이 보시다 보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아티스트를 쇼케이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Sure. 뭐지 모르지만 Sure. 네,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김정기가 되길 바라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저는 김정기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모두가 김정기가 되길 바라고. 그래야지 두 배가 된다. 다만 김정기와 다르지만 그와 걸맞게 명성을 얻기를 원하긴 합니다. 그가 되고 싶다. 기부업. 근데 김정기처럼 되고 싶지 원하지 않고요. 솔직히 한 100분의 1 정도만 딱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분의 1 정도만. 옛날에 이제 학생 때 제가 배웠었는데 벌써 15년 전이군요. 그때는 제가 10년 뒤면은 조금 비슷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되게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갈수록 이 뒤에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옛날에 현진 쌤이 이랬잖아요 우리한테. 한창 자라는 꿈나무들한테 미안하지만 너네는 이렇게는 안 될 거야. 한창 자라는 꿈나무들한테 현실을. 근데 그분의 그 영향이 우리한테 끼쳐져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이기 때문에 뭐. 그림 연습할 때 손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거는 좀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손이 아프면. 네. 그 펜을 길게 잡아라 뭐 이런 조언을 주신 다른 분들. 아 짧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짧게 잡아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세밀하게. 다녀오세요. 저희 좀 약간 마무리 조만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종종 또 이렇게 슈퍼애니 계정을 빌려서 제가 한 번씩 할 이렇게 라이브로 할 예정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기 작가님 외에 또 다른 궁금한 작가님들 있으면은 또 요청해 주세요. 또 섭외해서 우리 재밌는 컨텐츠 만들어 봅시다. 정기 쌤 쉬게 해드립시다 우리가 영원히. 태권아, 1분만. 요즘 그림이 너무 안 그려져 펜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들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계속해도 안 지치는 거를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사진 보고 그림 따라 그리면은 그때 거의 명상하는 것처럼 기분이 편해져요, 실제로. 그게 아니면 뭐가 됐든 자기가 안 지칠 수 있을 만한 거를 그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안 되든 그냥 쉬는 거 말고 자는 거 말고. 물론 가끔 저도 너무 힘들면은 딴짓 하겠죠 일부러. 근데 저는 약간 사진 보고 그리면은 좋은 게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왜? 안 보고 그릴 때보다 잘 그려지니까. 그걸로 이제 자기 실력이라고 일단 착각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고, 자신감 얻으면 또 이제 자기 작업 해야겠죠. 근데 그 슬럼프라는 게 진짜 안 그려져서 안 그려지는 건지, 좀 귀찮아서 이게 안 그려서 안 그려지는 건지가 달라요. 나 열심히 하려고 진짜 독하게 마음 먹었는데 안 그려지는 거는 저는 한 시간 정도 집중하면 금방 해결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손이 안 풀려서 그런 거니까. 그림을 얼마나 그렸습니까? 15년 그렸습니다. 16년. 15년, 16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 시작한 지. 쪽이 본가가 되버렸대. 무슨 말이지? 여기가 너무. 아제 여기 어디라 그래? 처갓집으로 가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자, 슈퍼애니 계정에 있는 여러분, 여기 호드로 오피셜. 호드로 오피셜 구독, 좋아요, 알림. 좋은 거 많습니다, 여기. 진짜 좋은 거 많습니다. 널리 알려져야 하는 이 계정이에요. 많이 와주세요. 다 여러분 좋으라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저 좋으라고 하는 거 맞긴 하지만. 지금 이거는 또 분위기가, 혹시 카치델리라고 뉴욕의 카치델리 아시나요?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인데
거기에 어떤 인테리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그냥 상상이라는 것도 다 결국 경험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험들이 조합이 되면 그게 상상력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다. 뉴욕 워크샵 브로 김민수님이 브이로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뉴욕 워크샵도 취소됐나요? 일단 브이로그 이제 계속 찍었고 찍고 있고 찍을 거고 계속 만들 거고요. 재밌게 저도 좀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리고 뉴욕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니고 이미 여행도 아마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좋은 기회를 기약하고 지금은 더 공부하려고요. 더 좋은 기회로 찾아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브라운 색깔 붓펜을 좋아해서 이렇게 위에는 메뉴판이 막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메뉴 이 카운터 앞에 사실 제가 잘못 그린 걸 하네요. 여기서 말해줄게. 잘못됐네. 지금 딱 갑자기 깨달았는데 카운터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게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손님들이 와서 주문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그려버렸잖아요. 그죠? 원래는 실제로 지금 이쯤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조금 변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틀리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거죠. 카운터 있으면 그 위에 메뉴판이 있어야 되고 그 앞에는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문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좋고 뭐 그런 기본적인 구조 있잖아요. 그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머리에 있으면은 일단은 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거죠. 드로잉을 할 때. 평소에도 스케치 안 하고 그리시나요? 아니면 퍼포먼스 때문에 지금 그리시는 건가요? 최대한 저는 직관적으로 직관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스케치 없이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근데 정말 막힐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일부러 제대로 지우개질을 100번 하더라도 연필로 그림을 그려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스케치 없이 그림을 많이 그리죠. 네. 그래서 둘 다 결국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죠, 무조건. 그리고 일부러 연필 그림으로 큰 종이에 그려서 공부를 할 때도 있고요. 그 제가 다음 주가 됐든 또 언제가 됐든 한 번씩 여기 와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피곤해서 네,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해요. 네, 모두 네, 좋은 날 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니쉬. 자, 그러면 Thank you for watching. 시우 넥스트 타임. 해브 어 굿 타임.